암세포가 처음 생겨서 암으로 진단될 때까지 평균 8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암세포는 매일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면역력으로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못 막아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정상적인 세포들이랑 합쳐지게 되는데, 처음에 발생하면 내시경을 해서, 뭐위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발견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있는 점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년 정도, 평균 8년이니까 뭐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지. 그 정도의 기간이 걸쳐. 그래서 나중에 내시경 하면 발견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사드 해가지고 성주 주민들이 사드 설치된 곳 아주 가까운 곳에서 12명이 발견이 됐고 7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사드 괴담 유포라는 거를 최근 현수막을 통해서 나는 봤고, 이거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야. 근데 100명 중에 12명이 걸렸대. 100명 중에 12명이 걸렸다고 하면은 10%가 넘어. 그거 보니까 2017년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6년 동안에 지금 12명, 요 사이에 12명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누구 말로는 이 사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은 당장 다암 걸려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나중 돼봐야 하는 거고. 이게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술, 담배를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전자파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송전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송전탑 관련해가지고, 이게 암에 걸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없는데 암이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근데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못하면 아직 과학 기술이 발전을 못한 거지. 아직 찾아내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 것뿐이지. 근데 전자파가 적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 우리가 우리 동네에 송전탑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를 하냐?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는데 모르는 거지. 이게 과학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인과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연구는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광우병도 그렇고, 이 사드 암도 그렇고 아직은 모르는 거야. 오케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정말로 내가 암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래, 나는 술 담배 먹으니까, 뭐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암에 걸렸겠지라고 하기에는 찝찝한 거지.
그러면 아예 없는 게 낫지. 방류를 안 하는 게 낫고, 사드를 여기 설치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송전탑을 여기 설치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근데 광우병도 이것도 전에 들은 얘기지만, 30개월 이상 소에서 90% 이상 발견이 되었다. 광우병이. 그래서 30개월 미만 소로 바뀐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 뭐, 안 받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바뀐 거잖아. 근데 왜 이거를 선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먹겠다잖아. 그 오염수도 마찬가지지. 자꾸 뭐 중국 오염수가 뭐 5배네, 뭐 50배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오염수 그렇게 많아도 방사능에 노출된 게 아니라잖아. 그, 나 요즘, 어저께도 엄마네 가서 참외 받아왔는데, 이게, 어디 참외 건지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가져왔어. 근데 먹을 거야. 뭐, 살아야 얼마나 살아. 어차피 죽을 거. 병 걸렸는데, 어차피. 그, 나는 심장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들은 그러는 거 유전적인 거라고. 첫 번째가 유전이래. 근데 우리 윗세대에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는 차남이야. 그 의사가 나한테 가우뚱하는 거 나한테 되물어보는 거야. 그 의사도 모르는 게 있는 거지 아직. 양방이 뭐 수천 년 됐어? 얘가 찝찝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뭘 그걸 테스트를 해. 뭐 이상이 없다고 먹어도 좋다? 그거를 얼마나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지구 역사가 시작되면서 문자가 우리가 문자를 쓰면서 선사시대 이후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거 아니잖아. 방사능, 방사선, 핵. 끽해봐야 뭐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얼마나 지가 알고 있다고. 지가 뭐 카이스트고 서울대면 뭐다 아는 거야? 이 세상 전부를 알아? 어디 이름 걸고 저거 한다고 지랄하고 있어. 답답한 얘기지. 이럴 때는 또 급격하게 성장한다. 어우, 씨. 무섭게 생겼네. 사드 괴담?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검색 이몇초 정도면 검색 다 나오잖아. 암 걸린 거라던가 광우병에 대해서 우리가 왜 미국산 소고기를 싸게 잘 먹으면서도 안 뒤졌는지. 그 이러면서도 지금 성주 참회 뭐 괴담 그러는 거 보면은 본인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괴담 자꾸 하면은 그 바보들이 나처럼 왜 우리가 광우병 나는 전혀 몰랐어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0년대 초반 난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이 없었어. 군대에 있었고 나오자마자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랬지. 그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검색 몇 초만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 왜 촛불 집회란 거야? 그래서 해서 바뀐 게 뭐야? 그리고 사드를 설치했는데 왜 반대를 했고? 정말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 100명 중에 12명이 걸렸대.
앞으로 더 발견될 수도 있는 거야. 이몇 초만 검색한 거 나오는 거를 모를 거야 하면서 그냥 바보 취급하면서 자꾸 선동선동 나는 그런 말 한다고 보거든. 얼마나 본인들 지지자들을 병신으로 할까.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미 철저히 했는데 그 철저히 검사한 거를 다 믿냐고. 그러니까 이 완전 이바이 내가 볼때이 사람들 다 바보야. 본인들이 선동당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뭐 과학자나 어떤 단체 뭐 미국 거다 그러면 똥도 처먹나 하여튼 뭐 외국에서 나와서 뭐 했다 그러면 다그 믿고 그냥 나는 본인이 속으면서 그 편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저 불쌍하야. 이건 나는 불쌍하다고 봐. 뭐야 또 북괴지령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그 북괴지령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죽여댄 게 경상도 시민들이잖아. 박정희가 죽인 게. 데모했다고 북한지령 받다가 다 죽였잖아. 이거 봐. 암이 걸릴 거면 옆에서 관리하는 군인이 여러 번 걸렸어야지 하잖아. 이 사람들이 몇년 뒤에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 간첩 조작을 얼마나 많이 해댔으면은 아직도 이렇게 뭐 물론 간첩이 어디가나 있겠지만 불쌍하다. 북한 지령문, 지령문, 지령문. 이게 그거잖아. 북한 지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죽인 거. 이게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야. 유신 반대했다고 북한 지령 받은 놈이라 다 죽였잖아. 무기징역 때리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한일회담하고 유신헌법 제정을 해서 여론 반발했더니 고문 수사가 들통나지 않도록 하루 만에 죽여버린. 이 구독자가 217만 명인데 2만 명 정도밖에 안 봤어.
이래서 사형제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죽여야 됐거든. 뭐 그렇다고.